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과 행동하는 학부모연합 등 8개 보수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세움 네트워크는 2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음란 유해 도서를 전량 회수하고 아동 청소년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회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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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은 청소년이 사춘기 때 꼭 알아야 하는 성교육을 명분으로 동성간 성행위와 유사성행위, 집단성교 등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무분별한 음란 유해 도서가 19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. 박수경 행동하는 학부모연합 대표는 제천의 공공도서관 사례를 전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 내 아이 학교 도서관 책이 안전한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. 먼저 알게 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기 바라는 마음입니다. 반드시 학부모라면 현재 내 아이 학교 도서관 책들은 안전한가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 도서관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길 요청드립니다.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자녀들이 잘 자라는 마음 하나입니다.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기에 좋은 책들을 익히고 싶습니다. 왜 그 마음을 몰라주시고 어떤 학부모다 프레임을 씌워 도서에 대한 검열이다 몰아가고 순수한 학부모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지 자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제발 모든 아이가 내 아이라 생각하시며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미래에 소망을 품고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충북 맥스TV 경철수입니다.